예, 안녕하십니까. 임세훈, 남태우, 남태우,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대구 또 내가 또 오셨네요. 네, 왔다 갔다 하죠. 아버님이 좀 아프시더라고요. 예, 아버님 많이 안 좋으셔요. 건강 좀 많이 나으셨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님 또 어떤 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감시를 또 시민 감시라는 거. 아, 그래요? 아, 임세훈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뉴스에 계속 치여가지고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방송 나가서 또 풀기도 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뉴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쪽에서 막말도 많이 하기도 해서 정신없어. 여러 가지로 저도 뭐 그런 거 보면서 매주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마침 대구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예. 주제와 맞게. 집에 계실 때 몸 네. 개그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계시나요? 아, 저는 굉장히 얌전하고 말수도 없고 되게 차분한 성격인데. 아, 그래? 혼자 생각해? 아, 네, 그렇죠.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던데 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게요? 이게 큰 문제예요. 네. 네, 윤석열 정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조신하고 네. 아주 아이덴티티도 있고 아주 럭셔리한 발언하는데 왜 막말이라 하느냐. 아. 결국은 사람이란 건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자기예요. 맞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철학이 있으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제 문사처리 쪽에 되어 있는 네. 그런 게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뼈 때리는 팩트를.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아닙니까? 경영학입니다. 경영하셨구나. 돈을 못 벌고 그 기업이나 이런 쪽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국가경영 쪽으로 가는 바람에 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화염병 던지고 돌 때. 아, 그러세요? 그쪽으로 전공이 됐죠.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주제에 빨리 들어가죠.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하고 계시던데. 첫 번째 상부터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상 준비. 오, 나오네요. 와, 이야. 이게 대구시장이 나오시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참. 네. 대구시장. 오랜만에 존재감을 한번 내셨네요. 불통 역주행상. 네. 임세훈 소장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얘기하시면 제가 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죠. 네, 간만에 이제 등장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이분이 그동안 이제 대구시장 하시면서 이제 대구에서 계속 활동하시니까 중앙에 안 보이다 보니까 네.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뉴스에 이제 주로 나온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준석 대표 뭐 등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아, 이분이 대선 후보였나 경선 후보였나 싶을 정도로 존재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구 시민들로부터 실제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불통 그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청 앞에서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남태호 네. 배우님께서 아마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100일 이제 취임 100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상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불통 역주행상입니다. 아, 불통 역주행상. 100일상. 예, 예. 네, 시민들은 100일상을 드렸고 아, 그래요? 예,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쭉 추진되어 있었던 이런 정책들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 약간 윤석열 정부랑 비슷하죠. 아, 그래요? 과거로 회귀해서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의료원 폐지라던가. 예를 들어 대구의 제2의료원을 유치하기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었는데 대구에서 이걸 느닷없이 이제 폐기해서 뭐 괜히 뭐 경북 때 의원을 뭐 이전한다는 식으로 약간 물타기하면서 시민들이 바라고 왔었던 정책들을 계속 회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통 역주행상이셨구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구에 네. 사신다면서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홍준표 시장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상 애증 관계죠. 애증 관계. 네, 그분이 이제 경남 가시면 경남 사람, 동대문 가면 서울 사람. 아, 그래요? 대구 그렇죠. 오면 또 내 영남 고등학교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남 고등학교 폄훼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전에는요? 예, 네, 굉장히 소위 말해 따라지 학교다. 거기에서 고대 간 건 나밖에 없다. 사실 맞긴 맞는데 장학생으로 간 건 맞는데 그런 그 폄하 발언을 일삼다가. 예.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떠밀렸지 않습니까? 떠밀려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향을 갔어. 창녕 가니까 창녕 안 해줘.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양산으로 또 안 해줘. 그 어디로 가지? 근데 마침 김부겸 전 총리를 견제해야 되니까 대구 수성을에 또아리를 계속 틀고 있던 그 우리 일본 했던 우리 주호영 의원이 네네. 가보러 갔어. 아, 빈자리다. 그 수성을로 온 거야. 마침 거기에 3년 전부터 제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 하고 있었어요? 만복국수 집 드란노점 우리 집에 있어요. 만복국수? 집, 예, 수성못. 아, 그 체인 아니에요? 예, 체인이죠. 수성못에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준표 형이 반드시 우리 가게 올 것이다. 안 오더라고. 개인적인 어떤 원망도 좀 있고 그런 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딱 보니까 시장 자리가 비었네. 그래서 냅다 대구시장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계속 쓴소리하는 홍그리버드가 부담스럽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변방에 두고 자꾸 저 언론에 안 나오게 청와대나 뭐 국회 근처에 있으면 자꾸 언론 나오잖아. 네. 그래서 멀리 둔 거고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삼선을 해야 되는데 한 말 없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예. 그게
노원에 이제 안철수도 없고 이준석도 없잖아. 네. 원래 노원에 살았거든. 그래서 대구시장인데 왜 노원에 사냐? 이게 많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내부 협약이 있지 않았을까. 아. 의원줄게 대구 계속 있어봐야 뭐 할 거냐. 이게 있어서 아마 이분이 대구로 온 것, 아. 온 것으로 보이고. 네. 권영진 시장이 또 친이 쪽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서문 시장이 큰 불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왔어요. 그게 중구입니다. 중구청장하고 대구시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패싱했어요. 상윤회장만 만나고. 그 상윤회장한테 연락을 다시 받아요. 지금 근데 그 대구에는 저 그런 상황이 박근혜 있죠. 전 대통령이 그 살고 계시죠. 예, 예. 달성군에 있죠. 그 네. 우리 그 집입니다. 유영하. 예, 네. 변호사. 저 말고요. 예. 유영하입니다. 아, 네. 네. 발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네. 발음에 유의해. 많이 다르신 분이에요. 요새는 발음에. 예. 아니, 성격도 다르고. 네. 거기가 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이나 이 독주자들하고는 제가 피할 네.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계속. 알겠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제 자기의 운동과 멘탈 관리를 아마 네. 대구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배우님이. 고향이 대구는 아니죠? 아, 저는 서울인데 저희 부모님이 그쪽에 계 아. 그쪽이세요. 상주. 아, DNA가. 네, 그 만보 가기 좀 아니, 저, 대구는 제가 한, 결혼식 때문에 그래. 한두 번 간 거 말고는 아, 안 가봤습니다. 아, 뭔가 이제 대구는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아니,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부터는 에이. 대구 가는 게 약간 아, 무서웠어요. 남태우 배우님. 아니. 네, 한번 같이 가야겠어요. 아이, 그렇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선한 사람입니다. 네. 입장도 뚜렷하시고. 경상도가 경주 상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주가 아주 메카죠. 예, 큰 도시였고. 예, 상주 좋은 도시죠. 근데 이제 이 왜 상을 탔냐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컬러풀이었어 대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일방적인 정치색을 가진 곳도 아닙니까? 컬러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컬러풀하지 않습니다. 그냥 흑백입니다 여기는. 네. 근데 컬러풀한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홍준표 씨가 와서 어? 파워풀이지? 이렇게 해서 파워풀한 거예요. 파워풀 됐어요? 네, 파워풀 아, 되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데드풀이라고 하죠. 야, 완전 악동이야. 아. 개판 치고 있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청사도 옮긴다 했다 말았다 했다가 와락가락 해가지고 난리가 맞아요. 났고 제1의료원 같은 경우는 내가 100년 넘은 진주의료원도 없애버린 내가 맞아요. 이 의료원이 웬 말이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박살 내고 그 다음에 안동댐 취소는 이제 이건 왜 지지율이 높은가 하면 안동댐이 소양댐처럼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맑고 네. 좋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옆에 영풍 석포 재련소가 있어요. 여기 바람성 물질이 있거든. 여기에 대한 데이터 없이 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래도 뭐 좀 안동에서 내려오면 깨끗한 물 아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해서 취소는 이전하겠다 하고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심 금호강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강. 홍준표 시장이라 그러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뭔가 좀 대립적이지 그렇죠. 않느냐 그러니까 좀 네. 우리는 뭐 잘하고 있는데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중앙에만 너무 뉴스를 보다 보니 지역에서의 자세한 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영업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네.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정말 생생하게 저도 알 수 있었는데 그래도 경선에서 되게 사실상 당원에서 지고 국민 여론에서 이겼었거든요. 홍준표 그렇죠, 그 그렇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분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진짜 약간 악마처럼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막 뭐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또 홍준표 자꾸 이름이 후보 대선 후보 시장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운영했던 뭐 청년의 꿈 뭐 이런 커뮤니티에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이렇게 아픈 얘기 쓴 소리도 계속하면서 이렇게 네. 대립을 계속 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목소리가 없어지고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스탠스로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예예 예, 바뀌었습니다. 영향력 발휘하신 거 아니에요 남?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만보 부수집에 아 그게 이제 이 홍준표 시장님의 철학이 그 예전에 29년 비주류 하다가 그 뒤도수 맞아가지고 날아가셨잖아요. 예, 예. 그 최고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분이 아이덴티티가 그 내가 제일 중요해 독주를 하고 싶은데 이 조망을 못 봤잖아요. 섭섭한 거야. 네. 유승민이 자꾸 올라가. 아 이거 짜증 나는 거야. 배신자 유승민이. 자기 짜증 나는 거야. 지금 요즘에는 완전 홍준표는 그렇죠. 차기 당대표도 못 끼는 거. 예,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지지율도 원래는 2등이었거든요. 네. 야권도 근데 거의 막 3등 4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나 다시 서울 돌아가고 싶어. 나 계속 변방에 있을 사람 아니야. 나중에 자꾸 이러면 이거 지방 호조가 난리 일으키가 뭐 예를 들어 뭐 밀란 일으킨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싶은 어떤 존재감 가시를 통해서 네. 그 대구에 오래 있을 아니, 것도 아니잖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유승민.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삼지 말아라. 예. 그런 얘기 그러기에는
뭐 이미 아젠다를 유승민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방자치 광역단체장이라는 신분이 네.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예. 그 맘껏 못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그래요? 보니 그럼...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정부와 좀 결을 맞춰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안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자, 첫 번째 주제 홍준표 시장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누구를 선정하셨나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죠? 아, 여왕상이네. 네. 예. 빰빠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어우. 와. 아, 국회에서 압권, 압권이야, 압권. 일명 그 타장선. 아,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아. 잊고 있었던 분, 이른바 MS 은재시죠. 예, 이분을 네. 저희가 소환을 했습니다.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 네. 연봉이 의회가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대통령보다 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 법카드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쓸 수 있죠. 예.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인데. 건설이나 금융이잖아요. 이야, 잘 찍었어 정말. 네, 저 지금 사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구 라인을 탔을까? 아, 진짜 이게 참 신기한데요. 이분 그래서 저희가 진정한 겐세이 여왕 이은재께 겐세이 여왕상을 드렸습니다. 겐세이란 발언 옛날에 있었죠? 이분 이제 겐세이란 얘기를 저는 겐세이란 얘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분 때문에 알았어요. 네. 이제 일본 말이잖아요. 이제 견제하다라는 뜻인데 그 뭐 국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투닥거리는 네. 과정에서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또 막 왜 계속 깽판 놓으시는 거예요? 왜 자꾸 겐세이 놓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막 비속어 같은 네. 뭐 이런 이 사람도 친일인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네. 조사해봐야 돼. 이분 같은 경우에 건설의 전문성이 한 가지는 있어요. 뭐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여러 분야에서 일제 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 쪽이 대부분 일어를 쓰거든요. 맞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전문성은 겐세이를 비롯한 일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외에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 아니 1호 때문에 전문성이면 무슨 1호 전문 1호를 전공한 사람이 오셨어요. 제대로 된 일을 쓰면 또 안 돼. 현장을 아는 거지. 현장에 있는 1호 일본어. 현장을 알고 1호의 그 맛 정말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리는 일종의 이제 보면은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완벽한 겐세이 아닙니까? 네. 아, 본인이? 건설 공제조합 입장에서 완전 우리를 야지 놓는 거야. 야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 자기들의 충성 경쟁하는 사람들한테 네. 자리를 뿜빠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세 단어를 주로 쓰신 뿜빠이. 뿜빠이 이런 자리 뿜빠이 해준 거야. 예전에 막 뿜빠이란 말도 썼습니다. 뿜빠이. 왜 국민 현세로 이렇게 뿜빠이 합니까?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쓰기도 했었어요. 거친이었구만. 네. 말이다 씨가 되는 거야. 자기가 뿌린 대로. 네. 근데 이분이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래요? 막 겐세이 뿜빠이 막 뭐 깽판 야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일본어과 교수였나요? 일본어과 교수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다 점점 정외과 교수라고 했는데 네, 되게 정외과 교수 이게 이 모습만 빼면 그 프로필과 경력상으로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약간 안 어울리신 분인데 국회에 있으면서 조금 본인이 원래 본성이 나온 건지 망가진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일본어를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몸으로 막 싸우면서 예전에 몸개그를 예 몸개그보다는 몸으로 육탄방어를 하죠. 네, 많이 했죠. 그 지금 아까 보이는 사진에 이렇게 하는 게 하품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 국회의장석 점거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이제 본인이 그냥 올라가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아 이러면서 아 막 괜히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 아 하면서 괜히 일로 막 기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 성추행 당했다. 아야. 네. 라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일화. 유명한 일화인데 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 하품 사진이 사실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네. 이제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추행했다 자기를. 예. 야. 근데 그 반경이 다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 비어 있었는데 아 하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가죠. 2019년 자유한국당 네. 국회 증거 및 난동 사건 와중에서 본인이 난동을 부리고 성추행 가지 마 이러면서 헐리우드 네. 액션의 대가 기대면서 성추행 가지 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뭐 배우로서 기질도 좀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이분은 또 유명한 게 있죠. 뭐예요? 그러면 MS 은재라는 게 그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 뭐 MS 오피스 이제 구입 내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MS는 어디서 산 거냐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MS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본사에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디 가게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뭔가를 이제 덮어 씌우려고 뭔가 비리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도대체 MS 오피스 어디서 사냐고 막 미치겠어. 화를 냅니다. 어? 반성하세요! 막 이러면서 MS 오피스. MS 오피스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냐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에서 사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아, 예를 들면 그 컴퓨터 사놓고 왜 윈도우 깔았어? 그거 다른 거 깔아야지. 네. 왜 독점이야 이거? 이런 거. 그렇죠, 독점. 근데 MS 오피스 원래 독점입니다. 공식적으로 독점화 된 거예요. 다섯 국민들이 배꼽을 잡아서. 네. 굳이 하려면 빌 게이츠한테 가서 너 너무 독점하지 마 이랬으면 차라리 그렇죠. 아, 국민적 기계가 예. 인기 있었겠죠. 아. 네. 그래서 뭐 너무 황당한 조희영 교육감이 이렇게 조리 네. 조리둥절 뭐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해서 아, 네, 아니 그러면 MS를 조리둥절? 네, 그러니까 조희연 어리둥절 조희연도 네, 조리둥절 하면서 아. 아니 그러면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 그러니까 반성하십시오.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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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사퇴하세요. 뭐 이러면서 예, 사퇴하세요. 아, MS 오피스 깐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전국에 계신 MS 오피스 깐 우리 오너분들은 사퇴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일종의 이제 적반하장상으로는 최고인데 예. 그 지금 오늘 뭐 공교롭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네. 홍준표 시장하고 이은재 전 의원은 쌍벽입니다. 네. 정말 라이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행동이 보면 그 홍준표 시장은 좀 액팅은 약하거든요. 주로 이제 썰로 가는데 이 이은재 전 의원은 액팅이 강하거든. 맞아요. 과격한 액션이 일단 예. 그런 면에서도 점수가 높고 해서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상당히 네. 어, 유사한.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하고 나서 이후의 행보가 이제 MS 윤재로 은재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역이 강남병이었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보수로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한국 아니 새누리당 아 이제 국민의힘 네. 계속 나와 그 세력들이 계속 이제 당선이 됐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공천 신청했는데 이제 바로 컷오프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데리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비판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시 나가겠다면서 무슨 기독 중앙당, 기독 자유 통일당이란 네. 곳에 이제 입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나왔는데 뭐 0.1% 뭐 이 정도 네, 수준으로 맞아요. 이제 네.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대선 후보가 이제 되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충성 맹세를 하겠다 하면서 혈설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윤석열 와. 혈설했어요. 근데 틀렸어요. 윤석열 이름을 틀리겠습니다. 윤석열 말고 리얼로였어요. 리얼로. 본인이 열로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예, 리얼로. 이거 사실 북한식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그러네. 싫어하는. 예, 윤석열로 썼는데 그것도 또 알고 보니 피가 아니라 요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마 피는 본인이 볼 수 없었는지 요들을 이렇게 해서 윤석열로 써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공제조합을 갔구나. 네, 그 피혈서, 요드 혈서 하나로. 혈서로. 네, 요드 혈서. 저희도 뭐 예전 혈서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어요 정말? 많이 써봤죠. 예. 왜요? 뭐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아, 전두환을 네,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많이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이게 실수로 세게 하다 보면 피가 안 멈춰요. 피가 남아가지고 네. 힘든데 이 요드로 했다는 게 이게 참. 저는 심지어 남아가지고 이게 네. 쓸데가 없잖아. 아 손가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싹 그리면 많이 남아가지고 네, 별 관계가 없는 여학생한테 네네. 구애할 때 그걸 썼죠. 아 그랬더니 바로 도망가더라고.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진정성이 있는 그랬다가 둘이 아 이게 아닌가?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던졌다고 그래서 별로 잘 알지도 모르는 체인데 피가 남아가지고 순수하게 아 피가 남아서 나의 정성이 이랬다가 도리어 엔딩 당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들었었어. 그렇죠. 나중에 혹시 피가 남으면 최근에 이제 PD수첩에서 그 김건희 여사 논문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찍찍 긋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예. 좀 빨간색으로 쓰시는 거 어떨까? 피 남으신다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예, 그렇죠. 지금은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표절했다 내가 혈서로 표절을 표기해주겠다 해가지고 부축이시네. 노후들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왔구만. 그렇죠. 그래? 원한 대로 해줘. 그래. 네. 그래. 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름을 비록 잘못 썼어도. 아니 거기다가 또 기독자유통일당에 공천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교는 나를 찾게 하는 등불이다. 불교계 언론 인터뷰하고 청주고 도곡동 성당 가서는 엘리자벳 세례명 받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불교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24년 동안 집사로도 활동을 집사로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를 넘나들어. 그랜드 슬램. 저거 하면 되지. 종교 대통합 네. 신천지.
신천지 남았지. 아, 신천지. 사실은 그 액기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아마 요 정도 자리 가지 않았을까.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저도 뭐라고 또 아방궁이라고. 네,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가면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지하에 아방군 또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 굉장히 복잡하게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이제 저는 봉하마 1년에 뭐 한 세네 번 가는데요. 네. 골프 연습장 말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퍼팅 치는 거 있잖아요. 요만큼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고 한 거고 사저 깊숙이 있다고 한 거는 이제 거기가 뭐 산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거기인데 그럼 산으로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옆에 호수도 있고 그럽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그냥 거기다가 호수 앞에서 그냥 공 한 번씩 치는 거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고 한 거고. 골프 네. 그리고 지하에 아방군. 그 아방군 사실 지하에 그 차 한 세 대 들어가는 주차장이거든요. 예. 이제 뭐 그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제일 웃깁니다.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게 들어있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에서도 안 쓰는 팬 시스템 있다라고 해요. 있긴 있습니다. 뭐냐? 에어컨 왜 실외기 밖에 실외기 예 실외기 팬 그게 몇 개가 있죠. 이제 비서실 거기 있는 방이 여러 개니까 사무실 여러 개니까 이제 예. 그걸로 갖고 이제 대형 실외기 벗고 이제 굉장한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런 그래서 뭐 막말을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국정조사까지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딱 아닌 거 알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강남에서 네. 국회의원을 하고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간 것도 불합리하지만 더 네.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예. 가장 안 좋은 죄질이 나쁜 게 있습니다. 뭐예요? 2009년도에 그쵸. 상임위에 자기 관련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앞에 도로를 놔야 돼. 여기다가 정부 예산 7억을 쓰게 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 7억은 드려야 될 돈으로. 네, 완벽하게. 이런 사람이니까 건설 금융조합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예산이 5조 5천억이나 된다는데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돈도 이분이 큰 돈에도 관심 많지만 이게 조금 좀 적은 돈에도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는 이제 연구 용역비 같은 게 이게 뭐 좀 지원이 됩니다. 입법 개발비, 정책 개발비 이런 지원이 되는데 이런 이제 연구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요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뭐 본인한테 대원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보좌관의 친구가 사실상 약간 가짜 통장, 가짜 이제 명의를 빌려준 연구자가 되어서 사실은 그 중간에는 그 보좌진이 그 돈을 가져갔고 그 보좌관의 친구한테 그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분이 돈을 받고 그 돈을 보좌관한테 가는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도둑으로 이제 500만 원 이제 500만 원 이제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잘한 그런 국민 혈세도 네. 놓치지 않고 이렇게 파악해서 이제 본인의 이득으로 취한다. 이제 그런 게 이은재 의원이고요. 이게 건설 공제 이 조합이 물론 그 한 5만 9천 명의 조합원과 5조 5천억의 자본금을 보유한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투명성과 전문성을 네. 요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이 윤석열 그 대통령의 혈서 때문인지 몰라도 예. 좀 포비든 네, 요드 신임까지 했다면서요? 아, 진짜 이렇게 깨물어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마술 배웠나? 이렇게 뭔가 여기 비닐을 넣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합니다만 연기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이게 거리가 있어 손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 아, 진짜 이거 봤잖아요 영상을 보면. 네. 어떻게 영화에서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는 뭐 특수 장치 같은 거 다 있죠. 뭐 실제로 네. 터지기도 하고 뭐 총 맞으면 이렇게 안에서 피가 탁 터지기도 하고. 근데 이 혈소 피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 뭐 이렇게 해놓나? 아니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영화계 특수효과팀에 조금만 의뢰했으면 훨씬 좋게 남태우 배우님한테 얘기했을 만에 그렇죠. 확실하게 그냥 전문가가 많습니다. 한국 영상 기술을 무시합니까? 네. 이게 걸린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어설프게 하니까 어설프게 걸렸죠. 그러니까 이분 보면 500만 원부터 7억까지 쭉 해서 아주 네. 촘촘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네. 나의 이권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전문 건설 공제조합 갖고 그 건설 회사들만 거의 이권이 엄청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요. 완전 끝내주는 자리 같네. 영웅도 네. 세고 최고 좋은 자리 같죠. 그리고 약간 눈에 안 띄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사실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국정감사 안 받아요. 네. 그렇죠. 정말 사실 꿀보직이죠, 꿀보직. 정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네.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눈에 많이 보이는 이런 자리보다 잘 안 보이는 공사나 네. 공사 중에서도 또 잘 안 보이는 이 조합 같은 게 더 애매하거든. 네. 근데 사실 돈은 훨씬 많죠. 그렇죠. 감시는 약하고 네. 권리는 권한은 크고. 크고 돈 이런 이권도 많고. 네. 그 진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그 핍박받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런 데는 너무 사람들이 견제가 많잖아요. 그치. 보는 사람도 그렇죠. 많고. 근데 여기 연봉도 안 세고. 견제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제 이런 자리는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고 이제 이권이 많은 곳에 갔다. 아니 뭐 네. 일본을 잘해서 현장 거원이 공부하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겠지. 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우리 상 좀 들여다볼까요? 세 네. 번째 상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예, 빵빠레는 부탁드립니다. 어, 누구야? 누굴까요? 많이 보는 사람인데? 김명신 씨 같기도 하고. 김명신이네, 김명신. 이은 배우네요. 예, 맞습니다. 즉 얼마 전에 이제 PD 수첩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한 예, 프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일대기 사진이 쭉 나옵니다. 흑백부터 칼라까지 현재 모습까지. 근데 거기를 되게 차분하게 지나가요. 근데 그 모습이 약간 김건희 여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 붙고 하는 모습이. 그 예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받았을 때 청와대 왔을 때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한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 이름은 여련상 PD수첩 재연 배우시고요. 여련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 비슷해요. 그 표정이랑 이런 게. 근데 물론 옆모습이라서 딱 뭐 자세히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프로 때문에 이 대역 때문에 대역이라고 표기가 안 됐다고 굉장한 그 항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MBC에 대해서. 보면 대역인지 김건희 여사님이 출연하신다고 깜짝 놀랐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우리가 MBC 없애려고 그랬는데 여사님이 출연했으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알아먹었구나 그냥. 그래서 MBC 지금 때리기를 하는 중간에 이제 자그마한 실수죠. 대역이라 표기가 안 된 게. 그래서 이거를 마치 김건희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야. 아니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스턴트맨 많이 쓰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리고 대역 쓰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상식적으로 거기 김건희 여사가 나왔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MBC 자막 때문에 지금 죽어라 사라져라 이러고 있는 판에 거기서 자막 또 얘기하잖아요. 특별 출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잘한 건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볼 때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프로가 있습니다만은 재연 배우들의 처우가 매우 낮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는 재연에 나와간 적은 없습니다만은 재연 배우 쪽에 또 프레임이 쓰이면 이 개런티가 낮고 좋은 작품이 못 나가요. 예를 들어 사랑과 전쟁에 예를 들면 뭐 민지영 씨가 또 불륜이요. 프레임 지키잖아. 사실 굉장히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 분이에요. 하신 분들이 있군요. 있죠. 재연 배우라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번에 재연 배우의 위상을 높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니. 또 명약 관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아 자막 썼다고 저번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바이든 뭐 자막 썼다고 이번엔 안 썼다고 나 또 왜 잘하는 거야 MBC 보고 MBC 솔직히 밑에 자막을 써요. 네. MBC 저희는 자막을 잘 모릅니다. 쓰셔. 쓰셔. 뭐 어쩌라는 거야? 자막 할 줄 몰라요. 이런 거 이제 쓰면 되죠. 저희는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지금 AI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네. 그런 전문 AI 가수도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알겠죠. 아, 저 AI나 이걸로 했겠구나. 그리고 누가 봐도 김명신 씨부터 변화 과정은 아니. 소위 말하는 이 절차 탕마의 과정 아닙니까? 각고의 노력, 때를 깎는 절차 탕마. 강남에서. 미치겠다. 강남에서 또 절차 탕마 하신 거 아닙니까? 안 나왔었어요? 사자성어 아닙니까? 절차 탕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류의 면천사 가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이리 쭉 가는 느낌이 들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래가지고 선진 시민이 됐다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뭐 좋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비포 애프터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국의 기술이. 그걸로 인해서 중국하고 이쪽에서 성형 쪽으로 얼마나 우리가 국가적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강남 3구에 2,000개가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제 친한 후배가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강남하고 송파하고 다 하면 2,000개예요. 그런데 그래 이 정도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 AI 기술도 발달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김건희 여사님을 대우해준 거네. 대우해준 거죠. 재연 배우 돈 줬을 거 그렇죠. 그 재연 배우 굉장히 또 외모도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뒤에 보면은 과거 사진부터 쭉 있잖아요. 아마 그거를 몰랐던 국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 사람 누구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절차 탄말을 이제 이해했겠네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대역이라고 안 써서 항의한 덕분에 이걸 안 봤던 국민들이 그래 도대체 뭔데? 그렇지. 하면서 궁금증에 보게 돼서 오히려 조회수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과거의 김건희 여사 이런 그 변화 과정들을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다. 오히려 변화무쌍한 분이구나. 오히려 기존에서 정말 저 사람들이 정치적 반대니까 악의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사진 한두 개 보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PD수첩에 나오니까 아 이게 네.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또 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멸공 앱불 국군연합 하면서 승리 앱불 적었잖아. 네.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 이번에 이거 가지고 성형수를 발달하면 중국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수출 역군 아닙니까. 수출 역군.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논리 알리는 것이 공중파의 도리지. 그렇지. 그걸 숨기나. 대한민국 영부인이 이렇게 그렇지. 상관을 통해서.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다가 민망하게 이건 김건희 여사의 재연 배우입니다. 이게 쓰면 민망하잖아. 내 공치사 하는 거 같잖아. 그래서 MBC가 겸손하죠.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수출 역군상을 주지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아, 아 진짜. 아 근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그 네. 성형 패키지 같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그게 완전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들이 이제 많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국에 대한 그 미국 때문에 중국에 예.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제재 아니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외교적인 하다 보니까 정말 중국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거든요. 사상 최초로. 큰일 났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관광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예. MBC 팀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네. 그렇죠. 예. 이거 상을 줘야죠. MBC 대단합니다. 역시. 심지어 최근에 홍콩 관광청 같은 게 비행기 티켓을 50만 장 무료 배포합니다. 10만 원만 해도 500억입니다. 예. 100만 원이면 5천 원이죠. 이걸 뿌려서 제발 홍콩으로 오세요.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국기 선양하고 수출 여권에게 상을 줘야지. 이걸 가지고 재연배우 안 적었다고. 네. 와 이거는 김건희 여사님께서 네. 김건희 씨가 그 여사님이라고 합시다 우리 네. 오늘은 상을 줬으니까. 그렇죠. 네. 해외에 자주 나오면 좋은 거네. 좋은 거죠. 그렇죠. 한국의 그 의술을 그 선전하는 거네요. 그것도 르몽드에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뭐라고 나왔지? 네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유지라고 나왔나요? 아니요. 유지 아니에요? 유지가 아니에요. 아 뭐 있습니다. 아니, 뭐 르몽드에 겁이 바로 그렇게 아니 우리 아니고 저도 뭔지는 알지만 말씀을 아니, 드리긴 좀 어렵고 용기 없어서 어떻게 배우를 해요? 배우를 하면 용기가 없어져요. 전화 주세요. 콜. 코미 코미 콜. 콜. 네 뭐 그런 게 있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미지 반전을 위해서 이런 시도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국 무역 수지 개선되고 그 중에서 이제 상품 외 수지가 좀 올랐다 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상을 한번 드리는 거를 빨리 고려해보죠. 중국을 방문해야 되네. 부부로 같이 네, 부부와 함께. 같이. 중국 국민들이 그걸 보는 거 아니야? 네, 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빨리 가서 좀 해야겠다. 무역 수지 유지상 이런 무역 수지 유지상 이런 거 아니야? 아, 아, 지금 유지되면 안 되고 이제 다음에 유지. 옛날로 옛날 돌아간 거. 유지상. 그 실제로 또 얘기도 많습니다만 예전에 네, 네. 박용식 선생이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이 전두환하고 닮아가지고 고생 계속 참기름 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맞아. 고생했거든. 네, 맞아요. 탄압 당하고 다른 역할 못 맡고. 계속 그랬어요. 노태우 그래. 전두환 닮으신 분, 노태우 닮으신 분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 분을 내가 잘 못 찾겠어요. 아. 박정희 닮은 사람 그 맞아요. 이진수 배우도 있었고 많아요. 아니 배우님도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도 딱, 많이 닮았죠. 딱 안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말투나 약간 좀 거칠 때는 송강호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 몰렸다 이럴 때 김학도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상을 좀 쓰면 쌍칼의 박준규 설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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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한 20명 돼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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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었어요. 네. 어쨌든 서울의 소리에 나오는 남태호는 배우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제가 좀 예전에 술을 좀 많이 먹었을 때 술을 잔뜩 먹고 20대 때? 한 세 달 전쯤에요. 아 세 달 전에? 한 서너 달 전쯤에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술 먹으면 좀 짠 거 많이 먹잖아요. 네. 저녁에 그 먹고 다음날 일어나 얼굴이 좀 정말 땡땡 부어요. 그 땡땡 붓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네. 땡땡 붓고 난 얼굴을 보면 엄마 윤석열 대통령 부인 닮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 땡땡 부었을 때는 네. 이번에 재연 배우로 캐스팅 될 뻔했네. 예, 네, 혹시 필요하시면 저는 이제 MBC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재연 배우 해드리겠습니다. 아, 야, 단소로야. 네. 아니 그때 아들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뭐 충격이 안 왔어요?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요. 제가 진짜 술을 끊든가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스텝 네.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요? 네. 걸어가는 모습이 조금 근데 좀 특이해요. 팔을 일단 흔들어야 되고 흔들어 네, 팔을 좀 흔들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약간 몸이 약간 지금 살을 많이 빼셔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살이 별로 없거든요. 날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마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그게 좀 돼요. 걸음걸이가 네. 자연스러워요. 근데 저는 약간 등치가 있는 편이라 조금만 빼시면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아니 배역을 위해서 그 정도? 배역을 위해서? 그렇지 그런 건 좀 다이어트도 하셔야겠네요. 네 김건희 여사 배역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잠깐만 들어갔다 오시면 또 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살 쪄요, 오히려. 아, 그 상처.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먹어가지고. 아~ 네. 저 많이 쪘어요, 청와대 갔다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내에서도 술 쪽으로는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이 뭐 랭킹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상위권이라면서요? 아주 매우 상위권이었죠. 아, 본인이 그래요? 저렇게 매우 상위권. 네, 네. 그 젊은 보좌관, 비서관들이 그냥 다 주전전하시다가 다 그냥 주로 집에 가고 있겠다.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부대변인이니까 기자들이랑 같이 언론을 담당해야 되니까 같이 이제 먹는데 기자분들이 술 먹는데 밤낮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죠, 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점심 시간부터 일단 뭐 소주 까고 시작하시는 기자분도 있고 막 이래서. 아, 거기서 살아오신 분. 네,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이름이야 뭐 사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솔선수범 하시기 때문에 네. 바로 가시기 때문에 뭐 버지니아도 네. 가고 어디도 네. 가고 늘 버지니아 가고 싶고 퇴근하면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약주를 잘하시는데 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캐스팅이 안 그러니까 됐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제가 이제 성격과 이런 술 잘 먹는 이런 결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 최적화된 사람인데 좀 안타깝게도 이념이 이거. 약간 다른 바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게 됐잖아요. 영부인하고 또 그렇죠. 네. 얼굴도 비슷하고 영부인이랑 걷는 거리도 네, 비슷하고 그래서 제 꿈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 하셨어요. 아, 우리 뭐 업무 시간에도 뭐 술도 먹으면서 업무 자유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저는 그 말 듣고 야, 좀 가고 싶다. 아, 진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왜 나를 안 불렀을까?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뭐 하야를 하시든 정말 뭐 퇴진을 하시든 내려오시면 한번 정말 대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아, 대작.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제가 질 수도 있겠죠. 뭐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이거래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아이씨 술맛 떨어지게 이거래요. 아, 술맛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라고 합니다. 네, 국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조심하세요. 네, 술, 아니, 저는 뭐 저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좋아할 코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일단 뭐 전두환의 제가 초등학교 후배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 박태준, 현재명, 뭐 동무 생각, 음악에 친일 음악가도 다 선배.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우리 동창 회장. 그다음에 뭐 박정희가 뺏어간 학교 출신 내가.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노태우하고 태우 이름도 같고. 모든 디테일들, 모든 독재자들의 기운이 DNA에 다 있어요. 경상도. 경상도 FM 아닙니까 저. 그리고 또 내추럴 그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기용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충청 정권이냐고 이게. 술을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술을 제가 못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음주 방송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존재감 없는 지금 비서실장 대신에 네. 적극 추천으로. 이 진짜 인재들을 놔두고 말이야. 아, 그러면 저는요. 바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이현재 전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기마이 잘 치죠. 시마이 잘 보고 니마이 잘 까고 다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 들어가는 건 지금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저 우리 저 백운정 대표께서 그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집회하셨잖아요. 예, 네, 다른 네.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있다가 네. 거기다 밤새고 있다가 네. 지나가는 김건희 여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네, 만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만나고 얘기를 하는 거지. 들어가고 싶다고. 아, 들어가고 내가 이런 경력이 있다. 네. 맞아, 김건희. 그럼 대통령실 들어갈 수 있어. 가능할까? 그 입김이 세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많이 들어가고 장관 임명도 잘 되고. 그래서 한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경원 의원을 좀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있었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이제 취임식에도 초청이 안 됐고. 그래요? 네, 취임식 초청이 안 됐고. 그리고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내정이 됐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김건희 여사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이뻐.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가서 괜히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요즘도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시면 이런 얘기 했다가 바로 자폐가 가는 거예요. 아우 그러시지 마시고 본인이 배우 출신인데 배우보다 아름다우시다 이런 얘기하시면 바로 이제 기용이시죠. 아, 그 좀 지금은 좀 술 배우세요. 배우세요. 술 한 잔 먹고 해야겠어요. 아니 제 정신으로 갔다가 무슨 말 할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유 예, 오늘 세 분 상을 드립니다. 정지 풍자 토크 아예 백거울 잡았습니다. 네. 오늘 지금 근데 이게 세 분 중에 누가 1위 할지 참 어렵네요. 세 분 중에 또 누가 1위 할지 생각을 합니다. 아, 1위. 제 생각에. 1위. 뭐 저희는 모두가 1위죠. 예, 다 1위인데. 네. 남태우 배우께서 마지막 부분이 압권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더라 아까?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뭐 무슨 말을 제 정신으로 가면은 김건희 여사 절차탕마 수출역구. 아, 수출역구. 아, 수출역구. 절차탕마. 다음에 그 상 꼭 드리도록. 저희가 뭐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요? 네. 드리도록. 저도 상 뉴스 코멘트리에서 주는 건데. 저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최고령 신인상 이런 거 하나 받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남태우 임세은, 임세은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금요일날 오랜만에 좀 힐링, 정신분자 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좀 되게 좀 따뜻하게 해드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